첫 번째 퀴즈입니다. The Mystery of Photograph. 포토그래프의 사진의 미스터리예요. 여러분들이 그 네 형제들의 집을 방문하게 되면은 그 실에 그들 중한 명의 사진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이것이 그의 사진인지 물어본다면은 세 명은 노로 대답할 것이고 한 명은 예스로 대답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가 믿고 있는지 이것이 그의 사진인지를 두 개의 질문을 연속적으로 합쳐서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럴 때세 명은 노, 똑같네요. 그리고 한 명은 예스라 그럴 겁니다. 누구의 사진인가요? 하는 거예요. 보면 되겠죠. A, 만약에 A의 사진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할지, B의 사진이라고 하면 뭐라고 표현할지, 그걸 알면 되겠죠. 첫 번째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만약에 A의 사진이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예스로 대답할 것이고, 이 친구는 inaccurate니까 자기 사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inaccurate하니까 자기 사진이라고 생각하고 할 것이고, 예스죠. honest하니까 그대로 예스로 표현할 겁니다. 이 친구는 accurate하니까 no죠. 근데 liar니까 yes. 이 친구는 inaccurate하니까 yes로 생각할 것이고, liar니까 no라고 얘기하겠죠. 맞나요? 다시 한번 검산해 보겠습니다. 헷갈리네요, 저도. 자, 얘는 무조건 yes가 맞습니다. 두 번째, 이 친구는 inaccurate하니까 yes라고 생각할 것이고, honest하니까 그대로 yes로 표현할 겁니다. 맞고, 세 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accurate하니까 자기 사진이 아니죠. no죠. no인데 liar니까 yes라고 표현할 것이고, 이 친구는 inaccurate하니까 yes라고 생각할 것이고, 자기 사진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liar니까 no라고 표현하겠죠. B의 경우, B의 사진이 걸려 있을 경우 이 친구는 no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뭐라고 대답하나요? 이 친구는 자기 사진인데 자기 inaccurate하니까 no라고 생각할 것이고, honest하니까 그대로 no라고 표현하겠죠. 세 번째, accurate하니까 no죠. liar니까 yes라고 표현할 겁니다. 네 번째, inaccurate하니까 yes라고 생각할 것이고, liar니까 no라고 표현하겠죠. 그다음에 C의 경우는 마찬가지 생각 없이 no죠. 이 친구가 제일 편하죠. 자, 두 번째 친구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자기 사진이 아닌데도 자기 inaccurate하니까 yes라고 생각할 것이고, honest하니까 그대로 yes. accurate하니까 자기 사진 맞죠? 그죠? yes인데 liar니까 no. inaccurate하니까 yes라고 생각하죠? 근데 liar니까 no. D는? 이 친구도 마찬가지 no고, 여기는 어떻게 되죠? inaccurate하니까 yes고, honest니까 yes 그대로. accurate하니까 no죠? liar니까 yes. 그죠? inaccurate하니까 no라고 생각하는데 liar니까 yes가 되겠죠. 맞는 틀린 게 있는지 맞는 걸 모르겠어요. 이 경우 no가 세번 연속 세번세 명이 no라고 하는 경우는 이두 가지 경우입니다. 이두 경우에는 no가 세 번씩 증가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 요것만 가지고는 후보가 될수 있는 거 B 아니면 C라는 거알 수가 있지. B인지 C인지는 알수 없어요. 그죠?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질문을 봤을 때 여기서 뭔가 좀 답이 나오겠죠? He believes it is his photograph입니다. 똑같은 구조예요. 똑같은 구조에서 첫 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제일 간단하죠. Yes. 자기 사진이면은 이 경우에는 He believes 처음에 이걸 반대로 좀 되죠. 그렇죠? 반대. 첫 번째 yes였는데 he believes inaccurate하니까 inaccurate하니까 yes에다가 다시 한번 부정 예의 부정이 되니까 no가 되죠. 세 번째는 accurate liar이니까 이건 똑같아요. 똑같죠? 그냥 그대로 yes 복사해서 붙이게 되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중의 부정이 있으니까 no가 yes가 되겠죠. 간단하게 여기 있는 것을 참조해서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검사해 볼까요? yes가 맞고, 두 번째는 A는 자기 사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inaccurate 하니까 yes라고 생각했죠. yes라고 생각했다가 또 believe에서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또 자기가 혼동을 하죠. 자기가 믿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no로 바뀌게 되는 거고, 그걸 honest하게 표현하니까 no가 됩니다. 맞죠? 세 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애큐릿하니까 자기 사진이 아니란 거 알고 노란 거 알고 역시 빌리버에서 그대로 변함없이 노죠. 애큐릿하니까. 근데 뭐예요? 라이어니까 예스로 바꿔서 변하게 될 거고. 얘는 어떻게 되죠? 이두 가지 경우가 이중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내큐릿한 경우. 그 경우는 한번 뒤집어지고 1번에서 뒤집어지고 2번에서 또 뒤집어져요. 그죠? 자, 이내큐릿하니까 자기 사진이 맞다고 생각하죠. 그죠? Yes입니다. 근데 he believes니까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또한번 뒤집어지죠? No로 바뀌게 되고, Yes가 No로 바뀌고, Liar니까 No가 다시 Yes로 바뀌고. 맞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과정을 똑같은 방식으로 B, C, D를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채워보시면은 결과적으로 누구 사진인지 알 수가 있게 되죠. B, C 중에서 누구 사진인지 하나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